안녕하세요, 애플파레입니다. 오늘은 LG G5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전원을 끄시고요. 그 다음에 유심을 제거합니다. 그 다음에는 배터리를 분리해줍니다. 이 버튼을 누르시면 배터리 분리를 하실 수 있고요. 이렇게 하시면 배터리를 분리하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는 나사 두 개가 있어요. 나사를 풀어주세요. 풀어주시고, 그 다음에 옆에 커버를 분리가 되시죠? 이렇게 하시면 분리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전면 카메라, 그 다음에 후면 카메라, 그 다음에 내신 단장 이렇게 분리해 주시고, 그 다음에 나사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시고, 이렇게 하시면 살짝 들어올릴 수가 있으세요. 메인보드를 들어올려 주시고, 그 다음에는 이 후면 카메라 뜨기 위해서는 드라이를 열을 좀 세주세요. 이렇게 하시면 분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LG G5 조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상태에서 화면 카메라를 끼우시고요. 화면 카메라를 끼우시고요. 그 다음에는 전면 카메라는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 상태에서 메인보드를 끼워주세요. 이렇게 전면 카메라 끼워주시고, 나사를 조립해서 메인보드를 고정해 줍니다. 이렇게
하시고 화면 카메라 조용 하시고 그 다음에 LCD 케이블 이렇게 하면 원정화 조립은 다 됐습니다. 그 다음에는 커버를 씌워주는데 커버는 여기서부터 조립해주시고 주신 다음에 시험을 끼워주시고 주시면 된다. 이렇게 해서 RC75 결정할 수 있는 조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